반갑습니다. 아까 소개받은 화인수 이현쇼 수사입니다. 네, 저는 성 바울스톱의 수사고요. 네, 아구스티노를 이제 조금 공부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여기에서 제목이 고전 중의 고전, 고백록에 물들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가 굉장히 지금 떨립니다. 왜냐하면 정말 고전 중에 고전이거든요, 고백록은. 그리고 이 구절들은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단 두 시간에 뭐 풀어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아구스티노는 서방의 스승이라고 하고 전체 유럽의 정신적인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바울의 6세 교황이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 아구스티노에게는 고대의 모든 보화들이 다 흘러 들어갔다가 그 사람으로부터 다시 이렇게 쫙 흘러나오는 것 같은 사람이다. 고대를 종합하고 새로운 시대를 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그 성인을 이런 한 인물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 제가 공부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 방점을 못 이루고 이렇게 왜 내가 이걸 한다고 했을까?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지금 여기 올라왔습니다. 일단 시작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떼제 성가 들어보셨어요? 네. 좋아하십니까? 네. 떼제 성가를 하나 하면서 지금은 사순식이라서 알렐루야 라나하는 때잖아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관면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때제가 우리 강의하고 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노랫말은 이렇습니다. 주를 찬미하나이다. 주는 좋으신 분. 주를 찬미하나이다. 알렐루야. 들어보셨어요 혹시? 예,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 주를 찬미하나이다. 주는 좋으신 분. 주를 찬미하나이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 번 하겠습니다. 주를 찬미하나이다. 주는 좋으신 분. 주를 찬미하나이다. 할렐루야. 주를 찬미하나이다. 스스로 억제하지 못함을 내 깨달은지라. 이 은혜가 누구의 것임을 아는 것 또한 슬기이더라. 과연 자제로서 우리는 모아지는 것이고 본연의 하나로 돌아오는 것이오니
이 하나란 여러 가지로 부상할 때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무릇 당신을 덜 사랑하는 자는 당신과 함께 무엇을 사랑하되 당신 때문에 하지 않는 자이옵니다. 오 사랑이여, 언제나 타며 꺼지지 않는 사랑 내 하느님이시여, 나를 태워주소서. 당신은 자제를 명하시니 명하시는 바를 주소서. 원하시는 바를 명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금 제 막 드린 기도가 고백록 10권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기도고 굉장히 유명한 기도예요. 은총과 계명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굉장히 멋진 주제인데, 이걸 하나를 해도 뭐 오늘 하루를 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총과 자유, 은총과 계명이라고 하는 거. 아까 떼제 기도를 했을 때 오늘 주제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것이 그 노엘만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랬잖아요.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게 이제 원래 라틴 말로 하면 컴피테니 도미노예요. 컴피테니 도미노 보니암 보루스 컴피테니 도미노 알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콤피테미니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루게 될 고백록, 고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랬는데, 고백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보니까 뭐 고백록 첫장을 들춰보신 분이 좀 계시다고, 다 읽으신 분도 좀 적고요. 그 고백록 처음에 시작할 때 고백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렇게 얘기가 시작이 돼요. 고백이라는 게 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confession 그러면 이게 고백이죠. 보통 영어로 말하면 confession인데, 다 보입니까? 콘페시오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이제 그 서양의 그리스도교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이제 형성되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 말 자체가 원래는 이제 그리스 말의 번역이라고 해요. 그리스 말에서 이제 그리스 말 불간타 성서가 이제 셉투아진타 70인역 성서에 나오는 그리스 말 엑스모로게시스타이라고 하는 말의 번역인데, 이 70인역은 사실 히브리어 성서를 번역한 거거든요. 히브리어 성서에서는 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선포하다는 뜻이에요. 선포하다. 근데 선포하다라고 하는 말을 그리스 말로 옮기고, 그리스 말로 옮겨진 것을 다시 라틴 말로 옮기면서 콘페시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선포한다라고 할 때, 또 이제 고백이라고 하는 말이 말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아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고백 불다다 말한다는 뜻인데, 그 말 자체는 중립적인 말입니다. 그 한 그 말 자체로는 그렇죠. 뭘 말하는지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고백이니까. 그런데 뭔가를 선포한다고 할 때, 선포한다고 할 때 좋은 것을 선포할 수 있겠죠. 예, 좋은 것을 선포할 수 있어요. 앞에서 강의하는 신부님은 얼마나 잘생겼는가. 전혀 동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정반대가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잘생기지 못했구나. 가령 어떤 부족함에 대한 선포일 수 있겠죠? 그죠? 동시에 뭔가 굉장히 좀, 저 신부님이 하는 말은 굉장히 뭔가 뜻이 깊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를 선포하는데 부족함을 선포할 수 있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 고백, 이제 죄의 고백, 자기의 부족함, 나약함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 죄의 고백인 것이고, 우리가 이제 보통 고백할 때 흔히 생각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동시에 하느님은 얼마나 좋으신가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찬미가 되는 거예요. 찬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라고 하는 말이, 컨페션, 컨페시오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아구스티누스가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구스티누스가 남긴 작품이 굉장히 많은데, 그 굉장히 많은 작품들 중에서 이 고백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을 해요. 그 중에서 이제
시편 141편을 해설하면서 아우구스틴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그 고백록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용하고 이제 거의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게요. 고백한다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의 다른 뜻이 있습니다. 컨페시오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죄의 고백과 하느님 찬미의 고백입니다. 죄를 고발한다는 뜻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죄를, 남의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니까 나를 고발하는 겁니다. 하느님 앞에서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죄를 고발한다는 뜻에 우리가 쓰는 그 고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때 당시, 그러니까 이제 4세기에 그 당시에 아프리카, 아우구스티누스가 살던 그때 당시에 이제 사회를 두고하는 말입니다만은 어떤 독서 같은 걸 읽을 때 고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신자들이 바로 그 순간에 가슴을 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미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바로 가슴을 치잖아요. 그죠? 네, 자기 가슴을 칩니다. 나라마다 다른데 어떤 나라는 안 치고 안 치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미국 같은 데서나 안 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너무 많이 이 뜻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백이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가슴을 치는데, 예, 사실은 이 말이 자기의 죄를 고발한다는 의미 말고도, 예, 찬미한다는 뜻도 같이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찬미를 의미하는 이 고백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지금 아우구스티누스 계속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말을 잘 읽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상기를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들은 모두 다 좋구나. 주님이 하신 일들은 다 좋다. 자, 여기서 말할 때 지금 이렇게 하는 말은 찬미라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찬미. 그리고 또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당신을 찬미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마태복음 11장의 그 유명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하기 바로 직전에 나오는 말인 거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가득 차서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당신을 찬미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찬미라고 하는 말에 이 말을 씁니다. 콘페시오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당신은 찬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죠? 왜 하나님을 찬미합니까? 이것을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 지혜롭다는 사람들한테는 감추시고 이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으니 당신을 찬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찬미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백록 전체가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우구스티누스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정말 못난 것을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얘기인가?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기의 그 가난함,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동시에 이렇게 부족한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살게 하시고 지금 이렇게까지 만들어주셨으니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동시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이 동시에 하느님께는 찬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님기림의 찬가 이렇게 최민순 신부님이 이제 부제를 붙여놓으셨는데 이 고백록을 쓴 때는 아마 397년에서 한 400년 사이, 405년 사이라고 보통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397년이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주교가 된 이후에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주교가 395년에 됐거든요. 395년에 주교가 됐는데 주교가 된 이후에 여기 나온 고백을 쓴 겁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어떻게 이런 걸 했을까 싶을 정도예요. 어떻게 주교가 이런 자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뭐 그런 고백이 자기가 젊었을 때 어디 뭐 배나무 과수원에 가서 막 배를 먹을 수 있을 만큼만이 아니라 훨씬 많이 막 먹고 그걸 그냥 훔친 것도 다 버렸다. 뭐 이런 고백 정도가 아니고 더 넘어서 어떤 게 있냐면 그 자기가 유교계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받던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주교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 세상이 이렇게 겸손할 수가 있구나, 사람이.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많은 주교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많은 주교님들이 계신데, 맞아, 어떤 주교님이 그런 걸 여기 이런, 그런 자기 고백을 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한 거죠? 내가 뭐 사귀던 여자가 있었고, 애가 하나 있었는데, 뭐, 내가 나중에 하느님께로 가려고 했을 때 너무너무 이 유교기 나를 괴롭혀서 내가 10여 년 이상을 동거하는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하느님께 투신하기 전에 내 몸에 밴 욕정이 나에게 계속 속삭이는 소리가 있어요.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의 기억이라고 하는 건 무서운 것이죠. 그죠? 이 사람이 10대 때 벌써 동거 생활을 시작했는데 육성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동거 생활을 시작해서 아들을 하나 두고 있었는데 이 성인이 그래 30살이 넘도록 같이 살았다고요. 그 여자 아까 모니카 아들이 계셨는데 모니카는 여성 그 여성주의자 페미니스트들은 아주 미워하는 여자입니다. 미워하는 성녀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 아들이 출생길에 안 될까 봐서 자기 아들이 이제 어떤 가는 길에 안 될까 봐서 그 동거하던 오랫동안 동거하던 애를 쫓아보냈거든요. 엄마가 모니카가. 그러니까 요즘 시각으로 보면 받아들이기가 힘든 분일 거예요. 성녀지만. 그러나 이제 요즘의 눈으로 보면 안 되죠. 요즘의 사고방식으로 평가를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욕정이 자기한테 속삭여요. 이제 우리는 끝이냐 이제 우리는 같이 갈 수 없는 거야 계속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기록을 해놨어요. 아고스틴은 굉장한 겸손, 굉장한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 자체가 사실은 이제 중세에 그러니까 이제 구텐베르크가 이제 유럽에서 뭐 인쇄술 뭐 이런 걸 하고 나서 그 책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을 때 성서나무로 가장 그 잘 보급되는 책입니다. 이 고백록이. 이것이 이제 당시에 그 중세에 준주성범이라고 하는 책 있죠. 토마스 캠피스가 쓴 준주성범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영성 매뉴얼이었어요.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갈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읽는다고 할 때는 아, 아고스티노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역정들을 거쳐가지고 회심을 했고, 이러이러한 길들을 걸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됐고, 성인이 됐구나. 이렇게 아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는, 한 영혼이 어떻게 하느님께 가는가. 한 영혼이 어떻게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가. 어떤 길을 거쳐서 한 영혼이 참으로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초점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신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쓰는 고백록을 아까 뒤에 이렇게 붙여놓으신 걸 봤어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느님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지금 내가 어디쯤 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길을 걸어서 하느님을 만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고스티누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은 결국은 이제 큰 핵심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인간과 하느님이에요. 인간과 하느님.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고스티누의 어떤 전체적인 것을 볼 때 인간은 나인 거죠. 결국은 한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는가라고 할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 아고스티누스를 아주 크게 이렇게 묶어서 설명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고스티누스의 모든 어떤 작품이나 정신세계 이분의 어떤 가르침에서 핵심은 결국 인간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고스티누스가 쓴 작품 중에 독백록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회심하고 나서 그 일종의 피정을 하거든요. 이제 카시치아 꿈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자기 어머니하고 친구
자기 아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면서 피정과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세례받기 위해서. 옛날에는 그 세례를 성인이 될 때까지 미루는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 세례를 준비하면서 거기에서 쓴 작품 중에 독백록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고백록 말고 독백록이에요. 독백록. 그 독백록의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백이니까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가 대답하는 거죠. 그렇게 물어요. 무엇을 알고 싶냐? 두 가지를 알고 싶다. 뭐냐? 하느님과 인간이다. 다른 건 뭐 알고 싶은 거 없나?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인간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인데, 그 나를 아는 길이, 아까 얘기했지만 나의 그 죄를 고백함으로써 나의 그 심연, 나라고 하는 한 심연 속으로 깊이 깊이 들어가면서 동시에 하느님이라고 하는 빛을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을 깊이 찾아가면서 사실은 인간은 하느님을 알게 된다는 거거든요. 인간과 하느님이 두 가지인데 그럼 그 인간과 하느님이 만나는 곳, 이것이 아우구스투스의 가르침에서 아주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그래서 1986년은 아우구스티누스가 회심한 지 1600년이 되었어요. 1986년. 그 해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지금은 성인이시죠. 그 요한 바오로 2세가 사도서한을 발표합니다. 사도서한을 발표하는데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서한이에요. 거기서 굉장히 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그 성인의 가르침을 잘 요약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천재성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것은 인간 속에 있는 하느님을 찾아 나선 것이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 속에 있는 신비하고도 심오한 하느님의 현존을 연구했던 것이다. 내적이며 외적인 그분의 현존, 지극히 멀리 계시면서도 지극히 가까이 계시는 하느님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찾는다. 이 말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고백록을 조금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멀리 계시기 때문에 하느님이 인간에게서, 나에게서 멀리 계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느님을 찾는다. 동시에 그분이 여기 지극히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느님을 만난다, 발견한다. 이렇게. 그래서 고백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심하기 이전, 회심 이전의 시기를 이제 얘기할 때 고백록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저는 당신을 떠나서 헤매다녔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내 가장 깊은 곳에 계셨고 내 안에 가장 높은 곳에 계셨습니다. 당신은 저와 함께 계셨지만 저는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제 앞에 계셨지만 저는 저로부터 멀리 있었습니다.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런 어떤 그 이제 말마디들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체험으로부터 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걸어온 길을 쓰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이걸 한번 이제 짚어보십시오. 내가 나와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을 만날 수 없었다.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찾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우리 각자의 가장 깊은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느님을 찾는 길이 아니면, 인간은 하느님을 찾는 길에서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내면성이라고 합니다. 내면성, 내적인 부분이죠. 심리적인 부분인데, 자, 이런 말들은 정말 깊이 깊이 묵상을 해볼 만한 이제 그 말들이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길이 아니면 하느님을 만날 수 없다. 인간은 하느님을 찾아가는 길이 아니면 자기 자신을 만날 수가 없다. 좀 알쏭달쏭하죠? 그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도 많이 인용하는 말인데, 그
요한복음 14장 6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필립보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뭐 이런 말 한 게 있죠. 그죠? 14장에 보면 요한복음에 거기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러죠? 예수님은 길이면서 진리이시고 생명이라는 분인데, 자, 이 말을 우리들 자신에게 적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구스티누스의 이 논리에 따르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어요. 나를 통하지 않거나 여러분들 각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각자가 다 살아온 그 인생길, 아구스티누스는 고백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온 그 삶을 다 고백하면서 그 삶의 갈피갈피마다 곳곳마다 계시면서 나를 동반해 주셨던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나를 찾아가면서, 사실은 그때 나는 내 밖을 막 헤매고 다녔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내 가까이 계셨는데, 내 앞에 계셨는데 내가 알아보지 못했고 내가 나와 함께 있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예,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삶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삶의 갈피갈피 속에서 함께 해오셔서 지금의 나를 가능하게 해주신 그분을 알아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고백록에서 하나님 만난 아구스티누스를 만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근데 힘든 것은 자기 자신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나를 만나는 것은, 내가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수도회에서 만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어디나 공동체는 다 비슷하니까 수도에서 맨날 우리가 형제들하고 막 싸우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하고 싸워야 되는데 왜 형제하고 싸우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도 비슷하죠? 가정 공동체든 직장 공동체든 본당 공동체든, 네, 내가 못 받아들이는 네가 바로 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너가 바로 나예요. 내가 못 받아들이는 너가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예,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예, 지금 내 앞에 지금 이 사람이 있는데 원수란 말인데,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나예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지 못해요. 이 사람을 사랑하려면 사실은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 이 사람을 원수로 여기게 하는 그 무엇,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을 내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는 말의 뜻이죠. 무서운 숙제죠. 굉장히 무거운 숙제입니다.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아구스티누스가 결국은 예수님을 발견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길을 보통은 via humilitatis라고 말을 하는데, 그 겸손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 겸손의 길은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고, 이제 이 아구스티누스가 이제 여러분들 이 책을 읽어보면, 고백록을 읽어보면 어떤 역정을 거쳐서 이제 이 아구스티누스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가, 이것이 나오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다 이제 이 책을 보시면서 살펴보시고, 마지막 관문이 그거였습니다. 정말 마지막 관문이 뭐였냐면,
아, 이런 분이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까? 그 길이 뭘까? 구체적인 그 길은 뭔가?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알겠다.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그럼 내가 그분께 가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가 있지?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읽은 것이 바오로 서간입니다. 바오로 서간을 읽으면서 그 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필립비서에 나오는 비움의 창가예요. 케노시스 창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그것을 뭔가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끊임없이 낮추셔서 죽음에까지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나를 당신 자신을 낮추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렇게 계속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계속 비워가는 아래로 가는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가난의 길, 스스로 가난해지는 길, 겸손해지는 길로 계속 가셨기 때문에 아 나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사실 바울도 끊임없이 얘기하는 십자가라는 거잖아요. 나는 나의 약점을 자랑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가난의 길, 겸손의 길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구스티누스는 사실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깊이 살펴본 사람이에요. 자기의 심연 깊이까지 내려갔던 사람입니다.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초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분들의 심연으로 내려가실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각자의 심연으로, 나의 심연으로. 그렇지 않으면 만날 수 없으니까. 이게 아구스티누스가 고백록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구스티누스에 있어서는 인간은 엄청나게 위대한 존재예요.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비참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위대함과 인간의 비참함. 그래서 고백록 4권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나는 인간이면서 그 인간 안에 내가 되기 싫어하는 그것을 사랑하다니 인간이란 실로 그윽한 심연이로소이다. 심연이다. 심연. 주여 그의 머리털을 헤어 가지사 당신 안에 덜미 없사오나. 최민수 신부님 번역이니까 좀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카락도 다 세워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잘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털업을 새기는 그의 감정과 마음의 움직임을 하기보다 더욱 쉽나이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머리털이 얼마나 많아요. 이걸 누가 셀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느님은 이 머리털도 다 헤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머리털을 헤아리는 것은 그 인간의 깊은 마음속, 인간의 깊은 마음속을 헤아리는 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 각자의 마음, 우리들 그 마음속에 굉장한 심연이 들어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심연이기 때문에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들 한길 사람 속을 헤아리기는 어렵다 그런 말 하잖아요. 열길 물속은 우리가 알 수 있어도. 그런데 그 한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이 얼마나 새로운 것들이 있는지 계속 인간을 놀라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볼 때마다 놀라요. 여러분들이 가령 이제 뭐 우리가 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때 비로소 그것이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내 속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평소에는 모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걸 알게 되죠. 그것이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그렇죠? 네. 인간이 심연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있는 어떤 사람 하나 예외 없이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심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 육신들 때가 되면 계속 자라는 이 손톱을 보세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육신이었던 그 굉장한 어떤 뭐 면역 체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굉장히 놀라워요, 인간은. 예. 네. 인간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감정들. 인간
인간이 갖고 있는 기억들, 또 인간의 영혼,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은 인간이 정말 알기가 어려운 큰 신비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근데 동시에 인간은 큰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계속 고통스럽거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깊은 심연의 어떤 신비들 때문에,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들 때문에 계속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삶이 매일매일 살아갈 때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고민거리들이 있고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모르지만 끝도 없이 것들이 막 계속 나오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이 미움은 도대체 뭐며, 내 안에 있는 이 분노는 또 뭐며, 계속적인 고통, 불가에서는 그걸 이제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고통의 바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간의 어떤 이런 심연과 인간의 고통, 문제.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심연 속에서 아고스티누스는 두 가지 근본적인 원리를 찾아냅니다.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4시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3시 50분이요? 예, 시간이 다 됐네요. 어쨌든 이 인간 앞에서 아고스티누스가 발견한 것은 이겁니다. 인간 안에 있어서 알미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죠?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느님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삼위일체가 하느님이잖아요. 하느님은 삼위일체죠. 하느님은 삼위일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느님이시잖아요. 우리 인간은 성부의 모상대로 만들어졌다. 그럼 성부는 어떤 분이신가? 아, 이 세상을 창조해야 되겠구나. 어떤 뜻을 가진 분이잖아요. 성부의 그 모습, 성부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은 인간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한번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하느님도 꺾지를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느님의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인데요. 동시에 성자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성자의 모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자는 로고스죠.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어요. 진리이신 성자의 모상이기 때문에 뭔가를 이해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모상인 우리들은 사랑할 수 있어요. 개가 사랑하지는 못하죠. 뭐 나무가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랑할 능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들이 우리들 자신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굉장한 존재입니다. 하느님의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사랑을 해주면 그 사람은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그죠? 하느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느님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존재들이 우리 인간들인데, 그래서 이 인간 안에서 안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다. 동시에 인간은 유한한 존재지만, 한계가 있는 존재지만 무한에 닿을 수가 있어요. 하느님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 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 인간이 어떻게 유한한 존재인데 무한에 갈 수 있을까? 인간이 어떻게 하느님께 갈 수 있을까? 하느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 길은 한 가지입니다. 그 길은 인간이 하느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은 한 가지였는데 그것은 조금 쉬었다가